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죠? 어제는 하루 종일 구름 한 점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늘에 구름이 조금씩 있고 아주 햇살이 아주 뜨거울 듯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을 느낌이, 왜냐면 한낮에 뜨거울 때도 그늘에 가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꽃 키우시는 분들, 가드너님들도 이제 조금 할 맛이 날 것 같아요. 너무 더울 때는 식물들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또 힘들게 해도 꽃들이 잘 못 살고 막 죽고, 그러니까 많이 실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이제는 좀 괜찮죠? 꽃들도 달라요. 확실히 날이 시원해지니까 꽃들도 엄청 풍성하게 피워주고 더 이렇게 싱그럽다 해야 될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날씨예요. 제가 이제 3년차 접어들어가잖아요. 근데 올 여름처럼 이렇게 힘든 여름이 다들 없으셨잖아요. 그럼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식물들을 보면 너무나도 기특해서, 정말 그런 식물들이 어떤 건지, 진짜 그런 식물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이면 꼭 심어보세요. 정말 눈에 보이면 꼭 구입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이거 운난국화예요. 운난국화가 정말 너무 아무 탈 없이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운난국화는 꽃도 진짜 예쁘잖아요. 꽃이 이렇게 아주, 근데 꽃이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는 삽목도 잘 되고 또 번식도 잘해요. 이렇게 한 해 묵고 나면 한 해 묵을수록 덩치가 이렇게 커진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올해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조금씩 막 이게 잘라주면 자른 대로 갖다 꽂아놓고 해서 많이 번식을 시켰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땅도 적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 자체로도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에서 삽목해서 해놔서 자란 게 저쪽에 이제 두 군데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 뜨거운 여름에도 하나도 상함이 없더라고요. 상하지 않고 이렇게 잘 피어지니까 지금 예쁜은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운남국화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올해같이 이 뜨거운 이 열기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살아준 꽃들, 요런 것들 키우셔야 돼요. 정말 죽고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쁘게 보시고 한번 키워보세요. 운난 소고기라고도 하고요, 운남국화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예쁜 운남국화, 가격도 착해요. 요게 한 포트에 지금 예프론에서 판매하는데 요거 한 포트에 3,000원 하든가 그런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운난국화 꼭 추천드립니다. 큰 꽁해비름. 꽁해비름도 꽃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얘가 작년에, 저는 이런 모습을 뽑았어요. 작년에 너무 늦게 꽃봉오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그냥 연한 핑크색으로 꽃도 다 못 피고 그러고 겨울이 돼서 서리 맞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게 더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환상적이에요. 이거 큰 꽁해비름. 얘도 여름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살아줬어요. 잘 살아줘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 꽃이 진짜 뭉실뭉실뭉실 엄청 커요. 요 제 손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뭉실뭉실 피는 큰 꽁해비름 꼭 한번, 이거 눈에 보이면 진짜 이거 안 사시면 후회해요. 아마 올해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내년 봄에나 나오지 않을까요? 자지가 요거 큰 꽁해비름 보이면 무조건 심으세요. 무조건 심어야 됩니다. 이거 안 심으면 진짜 후회합니다. 우리 꽃밭에 진짜 존재감, 지금 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요게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큰 꽁해비름 꼭 구입해서 심어보세요. 그리고 자엽 펜스템은 제가 이거 지난번 영상에 자색이라 했는데 자엽이에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더니 얘가 그 위에 꽃핀 줄기를 스스로 몸을 뭐라 해야 될까, 희생한다 그럴까, 그냥 이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살아있답니다. 자엽 펜스템은 지금 예프룬에서 요거 자엽 펜스템은 판매하잖아요. 요거 지금 3,000원에 판매하거든요. 지금 심어 놓으시면 내년 봄에 또 꽃을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엽 펜스템원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 뭐지? 요거 뭔데 지금 꽃대가 또 올라오네요. 여기에 이거 펜스템원 같은데. 지금 꽃대가 올라오네요. 이거 뿌리, 얘도 뿌리가 죽지 않았네요. 일반 펜스템원은 여기서 월동이 안 되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는. 근데 자엽 펜스템원은 월동 굉장히 잘 돼요. 저는 여기 북부 쪽인데 이게 월동되면 전국 어디나, 될 수 있죠? 그리고 요거, 용담. 용담초 지금 꽃 구입하세요. 지금 꽃 핍니다. 꽃. 꽃대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거 저는 핑크색인가 했더니 보라색이 맞네요. 보라색. 보라색, 이게 꽃이 이렇게 다 물었어요. 다. 꽃이 이제 이렇게 피고 있는데, 요 꽃 보세요. 여기 하나, 지금 딱 하나 폈습니다. 용담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얘도 엄청 강해요. 얘도 겨울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이렇게 잘 사라졌어요. 저는 혹시 얘 녹아버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안 녹았어. 이렇게 잘 살아갖고 이렇게 잘 살 꽃도 피어지고 꽃도 엄청 물어줬잖아요. 용담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흰색 보라색 있는데 핑크색은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요거 꼭 심으세요. 요거 용담초 용담이라 그러죠. 용담 꼭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용담도. 이거 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도 진짜 제가 볼 때마다 이거는 강추하잖아요. 지금 꽃들이 다 이제 사그라들어서 씨앗이 되고 있는데 되는지 어쩌는지 자지가 말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꽃을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고 정말 이 꽃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한 힐링이 되었잖아요. 제 영상 보시는 님들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년에는 저 요거 노란색도 아마 필 거예요. 지난번에 선물 받아 왔는데 지금 심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랑 요런 색깔이 있거든요. 진짜 각자 취향에 맞게 요거 하늘바라기도 꼭 한번 심으세요. 이거 아주 진짜 겨울에도 강해요. 이거 월동해서 월동한 거예요. 월동하고 핀 꽃이라서 더 애착이 가고 꽃도 예쁘고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하늘바라기가. 이거 한번 꼭 심으세요. 하늘바라기. 에키네시아도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아직 이거 겨울은 나보지 않았지만 이거 진짜 여기 북부 쪽에서 전국 어디더나 이게 노지 월동 되는 거라서 에키네시아는 꼭 진짜 꼭 키워보세요. 저는 지금 핑크 계열만 있는데 저쪽에 지금 뒤쪽에 아직 꽃은 이제 내년에 필 것 같아요. 연한 핑크색은 피고 있는데 노란색 이런 거는 아직 안 피고 있거든요. 이것도 겹도 있고 홋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홋이 더 예뻐서 홋을 조금 이렇게 예뻐해서 이제 홋만 있는데 뭐 취향에 맞게 겹을 심으셔도 되고 아주 이것도 겨울도 강하고 여름에도 아무 탈 없이 아무 뭐 무름도 없고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잎사귀 하나 상하지가 않았더라고요. 에키네시아도 꼭 한번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는 부처꽃나무예요. 지금 제가 꽃은 다 져서 잘라버렸잖아요. 부처꽃나무도 눈에 보이면 꼭 한번 심으세요. 이것도 엄청 강해요. 겨울 추위에도 강하고 꽃도 예쁘고 아주 꽃도 오랫동안 피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 한참 동안 봤는데 요거 이제 곁가지에서 나온 꽃이 지금 요렇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꽃은 이제 다 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부처꽃도 꼭 심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는 일반 부처꽃이고 요거는 외성종이거든요. 키 큰 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외성종 키우셔도 돼요. 요거는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부처꽃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요 바늘꽃, 바늘꽃도 노지 월동은 안 되지만 씨앗으로 다음에 또 이렇게 씨앗으로 나와서 이렇게 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늘꽃도 꼭 한번 심어보세요. 강력 추천하는 꽃 중에 바늘꽃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바늘꽃도 꼭 눈에 보이면 꼭 사다 심으세요. 꼭 요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꽃밭에 요 꽃이 없으면 안 돼요. 바늘꽃 진짜 예쁘잖아요. 어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쁜지 진짜 이거 바늘꽃 키워보지 않으면 요 맛을 모른답니다. 바늘꽃 꼭 추천해 드립니다. 사방팔방 여기에도 바늘꽃
얘네들은 좀 키가 큰 애들이에요. 키가 큰 거 싫으시면 외성종이 있어요. 외성종 키우시면 됩니다. 씨앗을 갈아 댈 거니까요. 이렇게 바늘꽃 추천드립니다. 아, 또 여기를 안 보면 안 되죠? 예쁜 꽃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메리골드나 이런 백일홍들은 다 씨앗 파종이기 때문에 봄에 한번 씨뿌려 놓으면 이렇게 꽃을 계속 볼 수가 있답니다. 여름꽃이라서 여름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여기는 글쎄요,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했지만 그래도 꽃들이 나름 여름꽃이라서 그런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런 꽃들은 이제 봄에 씨앗 파종하는 거니까 이런 씨앗이 있으시면 빠뜨리지 말고 꼭 한번 심어 보세요. 요건 이렇게 여름에 꽃이 별로 없다고 꽃밭에 꽃들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내년에는 메리골드, 봉숭아, 요런 백일홍 요런 것들, 버들마편초는 진짜 요것도 강추하는 꽃 중에 하나죠. 버들마편초 보이면 꼭 요것도 꼭 심으세요. 메리골드 요런 씨앗들은 굉장히 저렴하고 그러니까 다들 요거는 심을 수 있어요. 색깔은 뭐 노란색도 있고 황금 색깔도 있고 뭐 투톤으로 나오는 이렇게 요런 오렌지색도 있고 요건 좀 빨리 피고 노란색은 이제 요렇게 요즘에 늦게 좀 피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씨앗을 늦게 뿌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4월 중순 이후에 뿌린 것 같아요. 늦게 뿌려서 늦게 피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도 보니까 요 메리골드 노란색은 좀 늦게 피고 있더라고요. 요거 샤프란 요것도 보이면 꼭 사서 한번 심어보세요. 요걸 실란이라고 예전에는 실란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 요걸 샤프란이라고 이제 통칭이 샤프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흰색 꽃을 따줬더니 이렇게 이제 꽃 봉오리들이 계속 올라와요. 힘 없이 꽃을 계속 보여주니까 뭐 소복하게 피진 않아도 이렇게 한두 개씩 피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이제 마늘물을 좀 먹였거든요. 요 핑크색도 이제 꽃이 조만간 피어줄 것 같아요. 지금 데려올 때 꽃 지인 거 하나 피었다가 지인 걸 가지고 왔는데 아직 안 보여줬는데 이제 새송이가 조금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요것도 보이면 샤프란은 보이면 꼭 사서 한번 심으세요. 노지 월동은 되지 않지만 그냥 실내로 들여 놓으면 화분에 담아서 들여 놓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저도 그냥 한번 실험을 해볼까 했는데 다들 말리시는 거예요. 요거 노지 월동 안 되니까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처럼 또 화분에 담아서 들여가야죠. 뭐 지금 종류가 하얀색 있고 여기 핑크색 있고 요거 빨간색. 요 빨간색은 좀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예프른에서 지금 요런 아이들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진짜 요거 눈에 보이면 꼭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아 진짜 여기 보세요. 아침에 이슬을 먹고 이렇게 반짝반짝 물기가 좀 있네요. 샤프란도 꼭 강추해드립니다. 요거 배풍등도 노지 월동은 안 되지만 얘는 또 삽목도 엄청 잘 돼요. 그래서 들어갈 때쯤 되면 저는 이제 뿌리를 해가지고 갈 건데 요것도 삽목이 잘 돼가지고 엄청 그리고 여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 탈 없이 그 오는 비 다 맞고 이렇게 그래도 꽃을 계속 가지 끝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가지든지 다 이렇게 꽃송이가 다 달려 있어요. 꽃을 계속 피워주는 아주 매력 있는 배풍등 요것도 보이면 꼭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보이는 즉시 꼭 구입해야 될 꽃 중에 하나 배풍등이랍니다. 아유 예쁘죠. 진짜 가지 끝마다 이렇게 꽃이 계속 끊임없이 꽃을 보여주니까 정말 매력 있어요. 배풍등 배풍등도 강추해 드립니다. 요지 월동이 안 돼서 참 아쉬운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꽃이 너무 예쁘고 꽃을 계속 이렇게 피워주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란타나도 그렇고 노지 월동 안 되는 게 참 흠이기는 해요. 근데 요런 아이들 들어갈 때 삽목등이 들어가서 키우시다가 내년에 또
다시 이렇게 밖에다 키우면 한없이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그래서 요런 난타나 발렌타인 자스민 요것도 강추해 드립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가지 끝에서 꽃이 계속 피어주니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난타나도 그렇고, 지금 봄에도 꽃 폈는데 또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꽃이 또 이렇게 1년에 두 번. 요거 난타나도 지금 계속 꽃이 피어줄 거고, 발렌타인 자스민도 꽃은 온도가 맞으면 계속 피어줄 거예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계속 꽃송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이면 꼭 사서 한번 키워보세요. 버들 마편초 제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요 뒤편에다 갖다 꽂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는 거 보세요. 버들 마편초는 아주 삽목이 굉장히 잘 돼요. 얘는 그냥 꽂아놓으면 그냥 사는 애랍니다. 좀 터가 있으시면 이 버들 마편초도 꼭 이렇게 심어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백리향이거든요. 백리향을 이렇게 땅에다 심었고, 얘네들도 봄 되면 진짜 예뻐요. 꽃잔디보다 저는 이 백리향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지피식물로는 요 백리향은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땅에다도 심었고, 이렇게 높은 롱분에도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렇게 실내에서는 이렇게 농분에다 심어가지고 늘어뜨리면서 행인분에도 심어도 되지만 롱분에다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키우면 정말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백리향, 지피식물 중 백리향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이면 꼭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백리향 향기가 굉장히 향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요 잎을 만져도, 요게 허브가이거든요. 요 잎을 만져도 향기가 나거든요. 꽃이 피면 그 향기는 진짜 맡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직접 키우시면서 꽃향기도 맡아보시고 예쁜 꽃도 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아 지금 꽃이 이렇게 낮이 되니까 꽃이 피네요. 이렇게 한두 개. 저는 이제 그 시가 다 맺혀져서 얘가 이제 꽃이 피다가 이제 사그러들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는 월동이 된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채송화처럼 여리여리한데, 아까는 화분에 담겨져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땅에 그냥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잎이 채송화처럼 여리여리한데 이게 뿌리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월동이 되거든요. 노지 월동이 잘 되고, 내년에 이게 다 사그러졌다가 내년이면 씨가 뿌려진 거랑 이 뿌리랑 다 새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쁜, 진짜 이거 초화와 보이면 이거는 빼놓지 마시고 진짜 꼭 심어보세요. 진짜 심어서 키워봐야 이 아이의 예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정말 매력 있는 초아와도 아주 강추해 드립니다. 아, 요거는 멜란포디움이에요. 멜란포디움이도 요것도 씨앗으로 다음 내년이면, 여기 씨앗 떨어지면 씨앗으로 다시 발아돼서 이렇게 꽃이 피어진답니다. 멜란포디움도 보이면, 저도 이거 엄청 갖고 싶어 했잖아요. 멜란포디움도 있으면 꼭 한번 구입하세요. 요거 꼭 키워보세요. 진짜 매력 있습니다. 더위에 진짜 얘는 오히려 더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 좋아하고 뜨거운 것도 좋아하고. 멜란포디움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요 추명국도 꼭 권해드립니다. 요것도 월동하고 꽃피는 아이라서 정말 예쁘거든요. 추명국도 노지월동 굉장히 짱 잘 되고요. 꽃도 잘 피고. 저는 다 아직 외성종만 있어요. 키가 작은 것만 있는데, 요것도 완전히 햇빛보다는 조금 나무 그늘에서도 이건 잘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바라기 뒤에 있거든요. 앞에 이렇게 하늘바라기가 가려주고, 그래서 여기서 컸는데 혹시라도 햇빛이 안 들어서 안 될까 했는데 안 그래요.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꽃은 여전히 이렇게 꽃이 피어준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이면, 추명국은 아직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눈에 보이면 꼭 빼놓지 마시고 꼭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세요. 오늘은 제가 예쁜 꽃들,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한 꽃들 한번 추천해 드려봤습니다. 정말 내가 직접 키워보지 않고는 이 꽃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3년차는 아직 안 됐지만
지금 키우면서 올같이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잘 버텨준 이런 꽃들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추천해 드린 꽃들 보이면 꼭 사서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